얘는 아까랑 기분이 조금 다를 겁니다. 1번 소개할게요. 2차식이니까 오늘은 이런 그림을 그리도록 하죠. 기울기가 5인 접선, 기울기가 5인 접선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점이. 근데 이번에는 이 점의 좌표를 우리가 몰라요. y 좌표도 몰라. 그냥 t를 집어넣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것밖에는 몰라. 근데 나더러 이 상태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헐, 뭐지?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해? 지금 이런 감탄사가 딱이야. 근데 할수 있다? 자, 점 t, 이걸 지나가죠. 그죠? 그 다음, 원래 기울기 구할 때 어떻게 했었나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미분을 하고, ex 빼기 3을 적은 다음에 이렇게 미분한 다음, x좌표를 집어넣었었죠? 그러면 그게 기울기다라고 말을 했었지. 근데 그 기울기가 누구야? 5잖아, 이렇게. 오? 이거 t의 값이 나올 것 같은데? 예, t가 얼마야? 4야, 4. 이게 4라고요. 그러니까 16 빼기 12 더하기 4입니다. 그러니까 y좌표가 8이라는 뜻입니다. 아, 이게 4,8이구나. 이거 뒤늦게 알수 있어요. 예, 뭔가 좀 신기한 면이 있죠? 이제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도 있고 지나가는 점도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재현해 낼수 있어요. 짠. 끝. 그래서 이게 이제 5x 빼기 12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20에서 8 더하니까 이렇게 합니다. 요렇게 해요. 한번더 갈게요. 한번 더. 곡선에 접하고 직선에 평행한 접선. 자, 어떤 접선의 방정식이 요 사람과 평행하다 그랬기 때문에 그 얘기는 곧 나의 기울기는 2입니다. 라는 뜻이죠. 여기서 기울기를 따올 수 있어요. 얘랑 비슷한 처지죠. 그럼 x좌표 모른다고 t를 놓고요, 여기다가. 그래서 곡선 위에 접점은요, 접점은 난 t, t의 세제곱 t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곡선을 미분해 3x 제곱 빼기 x. 그리고 x좌표를 대입을 해. 그럼 3t의 제곱 빼기 1이잖아요. 이게 기울기란 말이야, 이게. 아까랑 지금 똑같은 프로세스를 밟고 있는 거죠. 그게 기울기인데, 그게 지금 2라고. 이렇게 해서 3t의 제곱이 3이니까 t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답이 두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랑 좀 아까는 없었던 거. t는 1일 때, t는 빼기 1일 때. 요거 외에는 뭐 아까랑 똑같이 나머지는 진행합니다. t가 1이면 1,0이라는 점을 지난다는 얘기고 그때 기울긴 이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2x-1로 끝냅니다. t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빼기 1, 이것도 0을 지나고 기울긴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x 플러스 1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요게 포인트예요. 어려운 점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내가 볼땐 요건 정답은 두 개로 쓸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좀 뒤늦게 사연을 한번 얘기해 보자면 세제곱은 이렇게 됐고요. 기울기가 2인 접선은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두 개. 그래서 내가 볼땐두 개가 나오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돼. 한번더 해보자. 여기에 접하고 기울기가 2인 접선. 속으로 생각은 3차식이 있을 것이고, 기울기가 2인 접선이 있을 것이고, 그게 저 곡선이랑 만나는 점은 t, t의 세제곱 빼기 t 더하기 3. 요렇게 xy 좌표를 쓸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기울기는 미분을 해서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미분해놓고 x좌표를 집어넣으면 기울기가 나오는 거거든. 근데 그 기울기가 바로 2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다 1을 던져요. 그럼 3t의 제곱은 3이니까 t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y는 해놓고요. 기울긴 2라 그랬잖아. 지나가는 점이 1,3일 수도 있고요. 다음 지나가는 점이 마이너스 1,3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이제 답으로 가능해라고 쓴 거예요. 좀 빨랐나? 이제 쌤의 이제 큰 뭉텅이 세 개는 늘 살아 있을 거야. 풀이 잘 보면. 자, 곡선에 접하고 직선에 평행한 접선.
특정 직선의 평행한 접선. 기울기가 다란 얘기죠. 사실은 이 접선은. 그래서 또한 번, 자, 곡선을 생각하고 기울기가 4인 접선이 있을 거고 x좌표 모르니까 t로 놓을 거고 y좌표는 t의 제곱 4t 플러스 2로 쓸 겁니다. 미분을 하게 되면 2x 빼기 4이고요. x를 넣을 거고요. et 마이너스 4가 이제 기울기인데 그게 4라고, 여기 기울기 4. 이렇게. 그래서 t 값이 4라고요. 계산을 했습니다. 자, t 4인 거 알았으니까 점의 좌표는 4, 16 빼기 16 플러스 2가 되겠네요. 4, 2. 그래서 기울기는 여기 4이고요. 그 다음에 4, 2를 지나니까 x 빼기 4 플러스 2로 정리해서 마무리해주면 무척 괜찮을 것 같아요. 다다다. 그래서 어떤 늘 프로세스가 똑같이 진행이 되는 것을 아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 느낌 그대로 갑니다. 곡선에 접하고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45인 접선. 자, 어떤 특정 곡선에 접하는데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45도, 이게 바로 누구야? 기울기가 1인 접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울기가 1인 거. 아, 기울기가 1이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럼 나또이 점의 좌표를 모르잖아. 또 t로 놓고 여기는 t의 3제곱, 3t의 제곱 플러스 8t가 되는 거죠,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니? 자, 그럼 또 미분해야죠. 기울기 구하기 위해서 미분합니다. 3x제곱 6x 빼기 8. 그럼 이제 여기다 t를 대입하면은 그제서야 기울기가 나오는 건데요. 그 기울기는 1입니다. 1. 맨날 똑같은 이제 이런 레파토리가 계속 작동을 하게 돼요. 이제는 뭐 어느 정도 이상 가면은 쌤이 얘기 안 해도 느낌 올 거예요. t 빼기 3, t 플러스 1은 0이고요. 자, t가 3일 때와 t가 마이너스 1일 때두개 나왔으니까 오늘은 두번 따로따로 계산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쫓아오면 되겠습니다. t가 3일 경우에는요, 우리 지나가는 점의 좌표가 3, 아우, 여기 엄청 많네. 27, 93, 27, 38, 24, 마이너스 24,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 1에다가 x 빼기 3 빼기 24에서 x 마이너스 27이 됩니다. 자, t가 마이너스 1일 때는요, 여기의 좌표는 빼기 1 빼기 3 더하기 8이어서 4, 4가 되네요. t가 빼기 1일 때 y가 4가 돼서 y는 하고 x 플러스 1 더하기 4가 오겠습니다. x 더하기 5로 이렇게 정답을 두개 얻을 수 있어. 왜두 개냐? 기울기가 1인 접선이 여기도 하나 더 있을 수 있잖아요. 실제로 눈으로 보기에도 두개 나오는 게 맞아요. 이렇게 생각해서 좀 한번 납득을 하고 가는 거야. 자, 한번더 볼까요? 곡선이 직선에 접한다. 역시 그건 기울기를 a라고 할수 있다는 거야. 특정 곡선이 y는 ax에 접하고 있어요. 기울기가 a입니다. 자, 또 기울기를 찾는 프로세스는 이거 말고도 또 있죠. 미분을 하고 나서 거기다 x좌표를 집어 넣는 거죠. 그래서 y좌표도 계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3t의 제곱 빼기 2 t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괜찮았니? 이게 기울기입니다. 그 기울기가 a라는 소리죠. 근데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아까랑 잘안 맞는다. 할게 없어.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가 스스로 자립을 해서 즉흥적으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해야 돼요. 좀 최면에 걸린 거 같나? 괜찮아? 뭔가 계속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이제 가끔 좀딴 생각을 해야 될 타이밍이야. 자, 이때 뭘 하냐 하면요, 이 t는 곡선의 점이기도 하지만 직선의 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다 t를 집어넣은 at이기도 해요. 둘이 똑같아요. 이것도 있고요. 지금 a와 t에 관한 식이 벌써 두 개나 나왔어요.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죠? 연립을 해야죠. 이게 아까까지 없던 프로세스예요. 이런 눈치껏 딱
보고 판단해야 돼.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두 사람을 내가 연립방정식을 좀 풀어야 되겠다. 지금 그 얘기 한 거예요. 아유, 이게 뭐좀세 보이네요. 자, A 대신 요 자리에 A 대신 이제 여기 3t제곱 2t를 집어넣겠습니다. 그래서 t의 세제곱, t의 제곱 플러스 1은 A 자리에 3t제곱 2t, t를 집어넣죠. 3t 세제곱, 2t 제곱을 넣고요. t의 세제곱 제곱 플러스 1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면 2t의 세제곱이고, 일단 빼기 t의 제곱 마이너스 1은 제로가 돼요. 뭐 그냥 당연히 인수분해하는 건 당연한 거고, 연립하는데 이 정도 계산은 각오해야지.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할게요. 1 집어넣으면 0 되니까 조립 제법으로 계산이 마저 돼요. 그래서 2 마이너스 1, 0, 빼기 1 넣고요. 여기다 1 집어넣어서 2 쓰고요. 준비해 주시고, 곱해서 쓰고, 더해서 적고, 곱해서 쓰고, 더해서 적어주고, 곱해서 쓰고, 더해서 적어준다. 그럼 인수분해 결과는 t 빼기 1에 2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이 됩니다. 요거는 허근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실근 t는 1이 이제 유일한 답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됐다. 이제 다시 본연의 프로세스로 돌아와서 잠깐 안 하던 거 한번 했고요. 이제 계속 하던 거 합시다. t 값 찾았으니까 a는 1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a 찾았습니다. 계속 가던 길 가는 거죠. 다시 곡선을 상상하고 모르는 점 t로 놓고 직선의 기울기 인식하고요. 미분해서 기울기 찾고 자 나온 두 식을 연립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실제로 진짜 연립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t 값 구했고요. t 값이 나오니까 a 값도 바로 떨어졌죠. 그래서 a를 찾았어요.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게 만들어주는 거야. 자 곡선 위의 점에서 직선에 이르는 거리의 최소라고 했습니다. 곡선은 x 제곱이고요. 2차 함수고요. 직선은 이런 사람이에요. 이르는 거리의 최소가 누군지 먼저 감각으로 보여줄게요. 직관으로 쭉 올라오다가 보면 얘는 있고요. 쭉 올라오다가 보면 만나는 점이 생기죠? 그지? 가장 먼저 만나는 저점 있지? 이 점. 이 점이 제일 가까운 점이에요. 이런 점보다도 가장 먼저 만나는 점이 얘랑 제일 가까워요. 그래서 곡선 위의 점 중에서 직선과 가장 가까운 점은 바로 점 P입니다. 근데 문제는 P를 모른다는 거야. 인식은 했어. 아, 저기가 맞겠구나. 근데 P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기울기가 2라는 것만 믿는 겁니다. 얘는 기울기가 2야. 나는 점 P를 몰라. 그럼 점 P의 y좌표도 잘 모르지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알아. 갑자기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 떠오르죠? 그래서 또 하던 걸 하는 거야. 이게 되게 기계적이에요. 그래서 2t 빼기 2가 기울기인데 기울기가 2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그래서 t 값이 2입니다. 그럼 t 값을 찾았으니까, 이제 t 값을 찾았으니까 y좌표도 찾죠. 4, 4, 마이너스 3이네요. 2,3을 지나는 기울기가 2인 사람. 아, 그리고 y는 2. x 마이너스 2 빼기 3 해가지고 2x 빼기 7로 잡아요. 그런 걸 잡습니다. 어려운 점 없는지 한번 보고 아 문제 말투는 계속 달라져도 독해를 해서 이해를 한다면 풀이는 항상 하던 거구나. 그러니까 풀이는 거의 동일하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독해가 중요해요. 잘 읽고 이해하면 늘 하던 기술을 쓰면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